족쇄를 차고 앉아있는 남성. 경찰이 조사실을 빠져나가자마자 고개를 들고 CCTV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내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머리와 입, 가슴에 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어려 보이는 이 남성. 그는 약 4시간 전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였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또 그는 조사 도중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컬트 스토리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편입니다. 2018년 2월 14일 니콜라스 크루즈에 의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그가 학교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이었습니다. 단 7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주한 것일까요? 경찰이 발표한 타임라인을 토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사건 당일 아침은 화재 대비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또 이날은 발렌타인데이로 아이들도 한껏 들떠있는 특별한 날이었죠. 예정대로 훈련을 마친 후 아이들은 모두 반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범인 크루즈는 대량 살인을 목표로 우버 택시를 타고 학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9분 자주색 티셔츠에 탄창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교내로 들어온 크루즈는 동쪽 12동 건물을 향해 유이 걸어갑니다. 경비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다른 경비원과 학교 보안관에게 무전으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2시 21분 동쪽 12동 건물 1층으로 들어온 크루즈는 계단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총 AR-15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맥케나라라는 학생이 계단으로 들어왔죠. 맥케나는 크루즈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크루즈는 당황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얼른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상황이 더 복잡해질 테니까. 이를 들은 맥케나는 겁에 질려 미친 듯이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 축구 코치였던 에런 페이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오후 2시 22분 크루즈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려면 한 곳에 모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켜버리죠. 이를 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오전에 화재 대피 훈련을 했던 터라 단순 오작동이라 생각하고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크루즈는 1, 2호번 교실 앞에 서 있는 학생 3명과 걷고 있는 학생 1명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16번 교실에 마구잡이로 총을 쏴 학생 4명이 맞았습니다. 이후 114번 교실로 들어가 6명에게 총을 발사하고 다시 116번 교실로 들어가 남아있던 4명에게 총을 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육선생님이었던 크리스 딕슨이 총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이를 본 크루즈는 그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내 113번 교실로 가서 4사람을 총으로 쐈죠. 당시 113번 교실에 있던 생존자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계단 쪽으로 이동하며 문간에 몸을 숨기기 위해 기어다닌 크리스틱스를 향해 다시 총을 쏩니다. 그렇게 그는 사망하게 되었죠. 2시 23분, 크루즈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맥케나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축구 코치 에런 페이스와 맞닥뜨리죠. 결국 그 자리에서 에런 페이스 또한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층 복도로 나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1층에서 난 총소리를 듣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두 교실에 숨겼고 창문과 문을 가리고 잠궈둔 상황이었죠. 총 10개의 교실 중 2개의 교실에 총을 발사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24분, 3층에 있던 학생들은 총소리를 듣지 못했고 화재 경보음 소리에 복도로 나와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놀란 교사들과 학생들은 다시 교실을 향해 뛰지만 열쇠로 문을 잠근 상황이라 급하게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약 20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죠. 바로 그때 크루즈가 3층에 도착합니다. 황급히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교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던 지리교사 스콧 비게를 향해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남아버린 아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죠. 2시 25분, 로스피에르 스키를 포함한 10명의 학생들은 함께 계단으로 도망쳤지만 피터 왕과 구텐버거는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크루즈가 도망칠 수 없도록 계단 문을 잠그고 도망쳤죠. 계단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크루즈는 교사 휴게실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겨냥해 창문으로 총을 쏘지만 방탄 유리라 깨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2시 26분, 크루즈는 창문으로 계속 총을 쏘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다섯 발의 총성은 조시 부보안관의 바디캠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경찰이 도착한 것을 보고 계단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2시 28분, 소총 조끼와 AR-15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건물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곤 캠퍼스를 가로질러 탈출하는 학생들과 선생님 속에 섞여 교문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죠. 이 모든 일들이 단 7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크루즈는 근처 월마트로 걸어가 서브웨이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뒤 밖으로 나옵니다. 오후 3시 1분, 인근 맥도날드에 도착한 크루즈. 그곳에서 자신이 총을 3발이나 쏘았던 매디 윌포드의 동생 존 윌포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윌포드의 어머니가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강압적으로 차에 태워달라고 말하죠. 뭔가 이상함을 느낀 매디 윌포드는 맥도날드를 떠났고 크루즈 또한 밖으로 유이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이 되어서야 학교에서 2마일 떨어진 윈덤호수 근처에서 크루즈를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 장면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간략한 타임라인입니다. 유 크루즈는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간단한 진료를 본 후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확인 결과 그는 이 학교에서 쫓겨난 퇴학생이었습니다. 그럼 학교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그는 체포 장면에서 분명히 악마,
목소리 등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그에겐 정신질환이 있던 걸까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go to the hospital, the doctors cleared you, and you're talking about demons. What are the demons? The voices. Well, tell me about it. What are the voices about? It's another voice, the evil side. Okay. And how long has that voice been going on? Years. Okay. When did it start, you think? When your mom passed? It started, worse when my mom passed. Okay. Did it start... How many years before your mom passed, you think? When my father died. Okay. Did you ever tell anybody about the voice? Never? And what does the voice say to you? Well, what does it tell you to do? Burn, kill, destroy. Okay. Burn, kill, destroy what? Anything. Okay. But have you ever burned, killed, or destroyed anything? What have you burned, killed, or destroyed? Burned, just fire, set fire. To what? In the pit. Fire. Oh, a fire pit. Okay, well. I mean, the voice told you to burn something, you built a fire in a fire pit. What's destructive about that? That's what fire pits are made for. What else did the voice tell you to do that's... Kill animals. Okay, have you ever killed animals? Yes. What kind of animals? Birds. Birds? Wild birds or people's birds. Pets? How do you kill them? Wild birds. How do you kill them? Waiting for them, kill them. Oh, can't catch them, so how are you waiting for them? Out in the grass, wait for a bird to come up. There's no way, man. I'm a bird lover. There's no way. You can't catch a bird, Holmes. No, I mean like... With a pelican? Oh, okay. Where's your pelican? It broke. Okay. All right, so the voices tell you... To hurt animals and start fires in the fire pit. And you never told anybody. You never told your mom. You ever told your brother? You told Zach about it. I know. I asked you earlier what Zach's phone number was. Do you really remember it or not? No. Where's your phone at now? Was it on you when the police stopped you? No. What'd you do with it? I don't know. I lost it. But is Zach's phone number in your... No? When was the last time you spoke to Zach? Last month. Okay, where's he living with? Who's he living with? You're staying with your friend brother. Who's he staying with? I don't know. You don't know? When you talked to him last month, did he tell you who he was staying with? No. Is he staying with some kind of relative? Family friend. Family friend? You know the family friend's name? I'm trying to remember. Oka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hile we're talking? Because other than Zach, who else have you told about this voice? No one. No one. Okay. And I can't remember, did you say you told your mom before she passed? No? Okay, so Zach's the only one you ever told. How about Emily? Did you ever tell Emily about the voice? I think I did. You think you did? You're not sure, though? Not sure. You know Emily's last name? Renner. Renner? Okay. Is she still a student out there? No. Is she still a student out at Douglas? She doesn't go to Douglas. She doesn't go to Douglas anymore? All right. So let's talk about the last couple days. When was the last time you heard the voice? Yesterday. What time was it yesterday? It was at night. Okay. And where were we at? Work. You're at work? So you're at Dollar Tree. And what's the voice telling you? Hurt people. To hurt people. Hurt people at Dollar Tree? Or hurt people? Hurt people in general. Okay. Doesn't say specifically who? Alright. So what happens? Do you hear the voice this morning or no? Yeah, what's the voice saying this morning?
Okay, let's talk about it. Did the voice didn't tell you to take Uber, right? Yes, it did. It did? Yes. The voice said take Uber. Yes. Did the voice is in me. You're the voice. In here. Okay, it's in your head. Yes. What is it, a male voice or a female voice? Male. Male? Can you tell how old the voice is? My age. Okay. Do you have a good voice too, or just a bad voice? Is there a voice inside you that says, do good things? No? So it's bad. Yeah, can't be. You held down a job for 2 years. If you were doing things bad, you wouldn't be able to hold a job down for 2 years, right? Okay. I mean, look. It's me and then my bad side. I understand. Everybody's got a, quote, good and bad side. There's people... No, it's a voice. The voice is in here. And there's me. Just regular me. Just trying to be a good person. Okay. But obviously, again, when you say it's a voice, it's you. It's all you. Voice is you as well. Voice didn't force you to do anything, right? No, the voice did. It's two voices. Uh-huh. If there's one half that's a good and another bad. Yeah. Okay, well, the voice tells me to go to lunch and not pay for my meal, but I pay for my meal because I know that's the right thing to do, right? You've asked two or three times to me today that you don't deserve stuff. Do you, since me and you have been talking, have you heard the voices? What's it said? Saying you cut yourself. For you to cut yourself. Does the voice like me? Huh? Does the voice like me? He doesn't trust you. Why doesn't he trust me? I'm pretty relaxed, ain't I? I'm trying to figure that out, too. Well, what does he like about me? I mean, I'm kind of grinning because I want to know what the voice's problem is with me. What doesn't he like about me? I treated you fairly. I've given you water. I talked nice to you. You know? You're too nice. I'm too nice, yeah. How many times has the voice talked to you while we've been in the room here together? A lot. Has the voice said, jump out of the chair and do anything bad to that policeman? Saying, kill yourself now. I don't really believe there is a voice, to be honest with you. Voice. No, I don't think there is. I'm telling the truth. No. I mean, I feel you probably want to kill yourself because of what happened, but... No, the voice is telling me to kill myself. Okay, but... The voice is telling you that the AR-15s is... You like guns, man. You want to be a ranger. You like guns. It's all right. There's cops like that. There's cops who got 50 million guns. You didn't buy guns because the voice said, hey, today I like Mossbergs, tomorrow I like AR-15s. You like guns. Can you call the psychologist? I've already got the questions from some of the psychologists. Some of the questions I asked you were is from... It? Yeah. I see. That's the ones I asked you. You already? No. Voices. Are they inside or outside of your head? What do the voices say? These are all questions I asked you. How many voices? You said one. Whose voice do you think it was? You didn't know. What's wrong with me?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why you can't admit you like guns. There's lots of guys who like... No, it's a voice. You never kept any kind of diary, though, right? With these voices. No diary. Why didn't you ever tell anybody other than your brother about the voices, trying to get help? 경찰은 이렇게 일관성 없이 대답하는 크루즈를 보며 그가 주장하는 환청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그에게는 아주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즉, 그가 주장하는 악마의 목소리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촬영했던 동영상 3개가 발견되었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Nick, and I'm going to be the next school shooter of 2018. My goal is at least 20 people with an AR-15 and a couple tracer rounds. I think I can do good done. Location is Stone Douglas in Parkland, Florida. It's gonna be
big event. And when you see me on the news, you'll all know who I am. You're all going to die. P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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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w. Can't wait. Today is the day. The day that it all begins. The day of my massacre shall begin. All the kids in school will run in fear and hide. From the wrath of my power, they will know who I am. I am nothing. I am no one. My life is nothing and meaningless. Everything that I hold dear, I let go beyond your half. Every day I see the world ending another day. I live a lone life, live in seclusion and solitude. I hate everyone and everything. With the power of my AR, you will all know who I am. I had enough of being told what to do and when to do. I had enough of being telling me that I'm an idiot and a dumbass. But in real life, you're all the dumbass. You're all stupid and brainwashed by these fucking political government programs. You will all see, you will all know who my name is. My love for you, Angie, will never go away. I hope to see you in the afterlife. From one day or another, you will end and we'll all die. Alright, so here's the plan. I'm gonna go take an Uber in the afternoon before 2:40. From there, I'll go into the onto school campus, walk up the stairs, load my bags, and get my AR and shoot people down at the main, was it the main courtyard? Await, and people will die. 분명 크루즈는 이전부터 학교의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전조 행동을 눈치챈 사람은 아예 없던 걸까요? 그리고 교내에는 다수의 경비원들과 학교 경찰까지 있었는데 왜 이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걸까요? 문제점들. 사건 발생 전부터 크루즈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 가정폭력. 1998년 62세의 브렌다 우다르라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크루즈. 그녀의 친모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의 동생 제커리가 태어나게 되죠. 친모는 이들을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해 린다와 로저 크루즈라는 부부에게 아이들을 입양 보냅니다. 임신 도중 마약과 음주를 했던 탓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크루즈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04년 크루즈의 아버지 로저가 사망하게 되었고 어머니 린다 혼자서 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죠. 2013년 크루즈는 한 해 동안 총 26번의 징계를 받았고 결국 정학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린다는 화를 내며 게임기를 압수하죠.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자 크루즈는 점차 이성을 잃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머니 린다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되죠. 이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음에도 진정하지 못하던 크루즈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진정제를 먹고 나서야 진정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 린다는 크루즈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게 되는데 의사는 강제로라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가 비극적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크루즈는 자신의 어머니인 린다에게 쓸모없는 년이라고 부르는 등 크루즈의 집에서 경찰에게 걸려온 신고전화가 30건이 넘었습니다. 이후 린다도 2017년 11월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죽는 순간에도 홀로 남게 될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남편의 친구였던 스니드 부부에게 아이들을 부탁한다 얘기했고 결국 이들이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에게 보인 집착. 그렇게 2014년부터 이곳저곳 학교를 떠돌던 크루즈는 2016년 1월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자친구와 이별을 통보한 후 같은 학교 다른 남학생과 사귀게 되자 그 학생과 주먹다짐을 일으키고 총으로 죽이겠다, 칼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을 했죠. 실제로 연필을 뒤에서 찌르려 한 적도 학교에 칼을 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학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
총기 난사 예고. 2016년 2월 5일 크루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총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학교에 총을 쓸 계획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크루즈의 친구가 이 글을 보고 브로워드 카운티 신고를 했지만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퇴학을 당한 후인 2017년 2월 11일에는 플로리다주의 총기 상점에서 합법적으로 AR-15를 구입합니다. 사건 발생 전 최소 10개의 무기와 소총, 산탄총 등을 구입했죠. 며칠 후 크루즈의 후견인인 스니드 부부의 집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크루즈가 총을 샀는데 당신들은 알고 있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지나갔죠. 또 2017년 9월에는 한 유튜브 채널 댓글에 니콜라스 크루즈라는 닉네임인 사람이 난 학교 전문 총격범이 될 거야 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를 본 채널 주인이 깜짝 놀라 FBI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2017년 11월 어머니 린다가 사망한 이후 크루즈가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크루즈의 이모는 보안관한테 전화를 걸어 부모가 사망한 상황이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소총을 가져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크루즈에게 찾아가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 남기고 총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크루즈는 위협을 느끼고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당에 땅을 파 총을 묻었습니다. 물론 이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후견인인 스니디 부부의 집으로 가기 전 린다의 친구 록산의 집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록산 가족은 경찰에 총을 숨긴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얼른 가져가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 또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5일 크루즈의 지인이 FBI에 전화를 걸어 니콜라스 크루즈라는 학생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매사 행동이 변덕스러우며 SNS에 총기를 과시하는 사진을 올리고 있다며 학교에 총기 난사를 저지를 수 있다 말했지만 FBI는 또다시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고 약 한 달 후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총격으로 17명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크루즈를 두려워하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FBI는 이 모두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런 대참사가 발생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무능함은 사건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사건 당일에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코드 레드라는 경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코드 레드란 건물 내부 또는 캠퍼스 내 위험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멈춘 뒤 대피해 문을 잠그라는 신호입니다. 코드 레드는 학교 경찰 혹은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Attention students and staff. We are now in a code red intruder alert.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린 뒤 하드코너라 불리는 모퉁이 사각지대에 숨게 되면 범인이 제 아무리 총을 난사해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는 한 비교적 안전하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당일에는 어땠을까요? 우선 12동 건물의 두 개의 교실을 제외하고는 하드코너가 확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의 책상과 가구들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결국 아이들은 구석에 숨지 못했고 어중간하게 대피해 있다가 총에 맞아 다치거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던 걸까요? 오후 2시 19분 크루즈가 교내로 들어왔을 때 야구 보조 코치이자 보안 경비원 중 한 명인 메디나는 크루즈를 분명 목격합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학교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죠. 무전기로 다른 경비원에게 알리긴 했지만 크루즈의 뒤를 쫓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21분 메디나의 무전을 받은 경비원 테일러는
크루즈가 12동 건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크루즈를 향해 걸어갑니다. 당시에는 크루즈가 아직 총을 꺼내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렇게 바로 시야에서 보이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전으로 복도 반대편 끝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2층에서 크루즈를 가로막겠다고 말한 뒤 반대편 계단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크루즈는 총을 꺼내고 있었죠. 계단에서 크루즈가 총을 꺼내는 걸 목격한 맥케나가 황급히 밖으로 나가 축구 코치였던 에런 페이스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에런 페이스 또한 코드레드를 발령시키지 않았고 무작정 12동으로 달려갔다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루즈가 1층에서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있는 동안 테일러는 총소리를 듣고도 2층으로 뛰어올라가 수의실 옷장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옷장 안에서 안전하게 숨어 다른 경비원들에게 코드 레드를 발령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무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오후 2시 22분 크루즈가 고의적으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을 때도 아이들과 교사들이 뛰쳐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경비원 중 그 누구도 코드레드를 발령하지 않았죠. 교내에는 유일하게 총을 가지고 있던 학교 자원보안관 피터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목격자인 메디나를 만나 골프카트에 올라타 총소리가 들리는 12동 건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2동 건물 앞에서 내린 피터슨은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경찰서로 연락해 12동 건물 쪽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총소리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만 남깁니다. 이 무전을 남기고도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7동과 8동 건물 사이에 숨어 경찰이 올 때까지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있던 보안 담당자들은 수많은 아이들이 건물 속에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레드도 발령하지 않은 채 숨어있고 우왕좌왕하기 급급했습니다. 오후 2시 24분 이 끔찍한 공격의 시작 5분 32초 만에 누군가가 코드레드를 발령합니다. 오후 2시 26분이 되어서야 보안관 4명이 더 도착했지만 근처에 머물며 대기만을 하고 있었죠. 분명 총소리가 들리지만 그 누구도 12번 건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인마의 안전한 탈출. 2시 27분 크루즈는 사람들과 섞여 아무렇지 않게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도망갔지만 교내에 크루즈는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학교 CCTV의 실시간 감지 체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프 모포드 부교장과 학교 보안 책임자 켈빈 그린리프가 학교 카메라실로 들어가 감시 카메라를 되감고 확인하는 바람에 CCTV 영상이 20분이나 지연된 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2시 34분 피터슨 부보안관은 코랄 스프링스 경관에게 크루즈가 2층, 3층에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그 시각 크루즈는 건물 밖으로 나온 지 6분이 넘은 시점이었죠. 지시대로 움직이지만 분명 CCTV가 있다던 크루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53분 CCTV실에서 모포드 부교장은 학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크루즈가 3층에서 2층을 향하고 있다는 방송을 합니다. 사실 그 시간은 크루즈가 근처 월마트로 걸어가 서브웨이에서 음료수를 주문하던 시간이었죠. 결국 3시 2분이 되어서야 CCTV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두의 방관, 모두의 실수, 학생들은 사망했고 살인마는 유유히 빠져나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 2018년 3월 7일 크루즈를 1급 살인 17건, 1급 살인 미수 17건 총 34건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죠.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지속적으로 연기되었고 2020년 10월 20일 드디어 크루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I am very sorry for what I did and I have to live with it every day. And that if I were to get a second chance, I would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try to help others. And I am doing this for you and I do not care if you do not believe me. And I love you and I know you don't believe me. But I have to live with this every day. And brings me nightmares and I can't live with myself sometimes. But I try to push through because I know that's what you guys would want me to do. I hate drugs and I believe this country would do better if
everyone would stop smoking marijuana and doing all these drugs and causing racism and violence out in the streets. I'm sorry, and I can't even watch TV anymore. And I'm trying my best to maintain my composure, and I just want you to know I'm really sorry. And I hope you give me a chance to try to help others. If I believe it's your decision to decide where I go, whether I live or die. Not the jury's. I believe it's your decision. I'm sorry. 그의 최종 형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의 최종 형량은 2022년 4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최대 사형,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